건물에 구멍이 났어, 구멍이. 이게 메로 시스템인데, 이게 마이제일이라고 하는 쇼핑몰.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, 꽤 유명한 건물이에요, 이것도. 마이자일 쇼핑센터.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쇼핑도 좀 하고. 와, 이것도 지은 지 좀 된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MD가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옛날에 이 건물 잡지책에서 봤었는데, 저기 깔때기 꽂아놓은 거 있잖아요. 와, 스크래치 뭐야 이거. 와, 저기 깔때기 꽂아놓은 거, 저게 독일에서 만든 그 메로 시스템이라고, 영등포 타임스퀘어 할 때 이 시스템을 좀 적용을 해보려고 디자인 검토를 했었어요. 지붕, 그 메인아트리움 지붕에다가. 근데 이게 비용도 비싸고 시간도 많이 걸려가지고, 요 깔때기 안에는 외부예요, 외부. 밖에서 비가 오면 그대로 비가 들이치는. 굉장히 멋있네. 건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고. 저기 이게 설계 누가 했지? 좀 알아봐야 되겠다. 약간 자하디드의 좀 느낌도 나긴 하는데, 자하디드는 이거보다 더 세게 디자인 하죠. 이렇게. 굉장히 동선을 복잡하게 에스컬레이터를 꾸며놨고, 딸, 목성, 세턴. 더 올라가려면 저쪽으로, 내려갈 때는 저기 제일 긴 에스컬레이터, 자일이라고 해요. 자일. 그렇지. 와, 머리 위로 계속 에스컬레이터가 지나가요. 삼성이 있네, 삼성. 아, 세턴이 우리나라 그 하이마트인가 보네, 하이마트. 여기는 애플은 없는 것 같다. 아, 굉장히 크다, 이게. 어마어마하게 크네. 하나 더 올라가서, 이제 위에는 스트리트형 푸드코트. 세턴이 굉장히 크네. 와, 저기 아이폰이 있다. 다시 가봐야겠다. 아이폰 먼저 보고 어디 앉아서 밥이나 좀. 멋있네요. 굉장히 멋있네.
이렇게 해놓으면 뭐 우리 같으면 누수가 된다고 그럴 텐데, 여기는 극장이 있고 유식집도 있고 여기 아까 메인으로 1층 바닥까지 내려가는, 아 저게 메인이구나. 이건 작은 거구나. 디테일은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데, 독일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, 여기도 크고. 빅셰프. 올라오는 거 맞구나.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지막 저녁, 좀 전에 쇼핑을 좀 했는데 딱히 이렇게 여기는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어요. 가기 전에 여기 야경 좀 구경하고, 어제는 좀 일찍 잤어요. 시차 때문에. 오늘은 이따가 밤 11시 기차니까 시내 여기 쇼핑거리 좀, 사람들 많고 좋네요. 이게 이런 거 보면 부러워요. 하여튼 서울 명동도 뭐 이 정도 분위기 되겠죠. 근데 여기는 일단 시원시원해요. 일단 가로 회계 공간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, 어제 왔던 마이짜일 여기 밤에 야광 현관 어떤지 좀 더 보고, 그리고 어제 묵었던 호텔로 가서 가방을 찾아서 기차가 갈 거예요. 이렇게 보면 멋있죠. 이게 밤에가 좀 더 멋있지 않을까. 여기 뭐 주변에 이제 다들 불들이 켜져가지고 7시가 조금 넘었는데, 여기 건물도 인면 이쁘네. 이 건물은 전반적으로 메로 시스템을 다 이용을 했어요. 안에 들어가면 저기도 백화점인가? 망고. 어제 못 타본 그 긴 엘리베이터, 긴 에스컬레이터, 엄청 긴 거, 그거 타고 올라가야죠. 지금 시간이 저녁 7시. 낮에보다는 사람이 좀 많고 시끌시끌하네요. 이렇게. 여기도 바로 그냥 푸드토피아로. 앞에 이 친구들이 머리를 가리는, 좀 더 올라가야지. 다이렉트로 바로 5층까지 쭉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입니다. 아마 그 어디더라, 거기 대형 박물관? 대형 박물관,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긴 한 번에 그냥 끝까지 올라가는 그런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, 그거를 제외하고는 제가 타본 에스컬레이터 중에서 제일 긴
우리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노스페이스 매장도 있고, 한 번에 쫙 몇 개쯤 올라가는지 모르겠네. 세트온 전자상가 하이마트, 이 건물도 지어진 지 한 10년 넘었을 거야, 아마 제 기억에. 이 메로 시스템을 사용한, 한때 이게 유행했었기 때문에. 아, 좋네. 오늘이 금요일 저녁. 아, 맞나? 네, 금요일 저녁이고. 낮에보다는 좀 더 화려하죠? 조명들이 엄청 많이 켜져서.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. 저녁은 이따가 여기 가서 먹어야 되겠어. 다시. 잠깐 봤으니까 빨리 내려가야지. 멋있네.